아트원 출고 차량은 무조건 꼽아준다. 왜냐? 죽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 제거하고요. 스타트 버튼 왼쪽에 살짝 꼽아줍니다. 본 제품은 가위, 안전벨트 끊을 수 있죠. 반대쪽은 유리창 쪽에 대고 빵 누르면은 유리창이 박살 납니다. 김씨 안 닮았다고 하려면 이렇게 머리 좀 내려볼까?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죠. 왜냐? 출고 차량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아트원 본점 매장에 두 대의 차량 전시가 되어 있는데 본 차량은 판매가 되었어요. 뭐 수요일날 차량 등록을 할 것 같은데요. 아트원에서는 오늘 두 가지 큰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황제 차박이라고 불리는 가정용, 그리고 아르메스 9.0이라고 불리는 의전용 두 가지 모델을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트원을 아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그냥 다른 영상 보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김씨 안 닮았지 이렇게. 자, 본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룸즈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 차박시의 일체형 사이드 어닝은 사실 정말 필요한데요. 하이루프의 일체형으로 된 것은 흔치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쳐놓으면은 그늘막 그리고 사이드 어닝 월이 있어서 얼마든지 뭐 사진에 첨부하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편리한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럭셔리도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열 쪽도 한번 살짝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열 쪽에 본 차량은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1열에 이렇게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오, 영혼 코블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한 거 있어요. 인트로에 요거 사실은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예요. 비상시에는 죽고 사느냐 문제인데 아트원에서 출고되는 차량은 무조건 다 100% 꼽아줄 거죠. 박 대리님. 네. 네, 그리고 뭐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의 상부에 이렇게 라인 매트가 장착됩니다. 자, 1열 쪽 살펴봤고 2열 쪽은 바로 이렇게 회전 시트. 지금 조수석 쪽을 앞으로 최대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트원 인스타 채널에 이규승 황제 차박을 보셨는데 이렇게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그리고 회전 시트 되고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롱레일을 통해서 뒤로 완전히 빠진 상태죠. 자, 그리고 침대 시트는 언더서포트까지 펼치면 최대 1850까지 나오는 릴렉션 버전입니다. 자, 그리고 회전 시트는 앞보기와 뒤보기가 있는데 뒤보기 때는 당연히 뭐 바닷가 등을 볼 수가 있고 이 넓은 내구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시에 무조건 서비스해주는 스타라이트 그리고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AS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센터미 사주기는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 사실 올여름 뭐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무더위 기승을 부리는데 아트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이렇게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황제 차박 유인성 뒤쪽도 한번 비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 쪽도 한번 가보시죠. 본 차량이 좀 오랫동안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판매가 되니까 좀 아쉬워서 영상 남기는 거고요. 자, 우선 펼쳐지는 대로 전기 장치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에는 무시동 히터,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도 스위치, 그리고 이거는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이거는 테일게이트 스위치, 220V 아울렛, 현재 배터리 상태, 그리고 USB 아울렛, 12V C가 아울렛이 모두 이 한 패널에 들어가고 아래쪽 수납 공간도 살렸다는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자, 이렇게 후속 쪽에 전기장치 패널 설명해드렸고 싱킹 공간에 들어간 전기장치는 사진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앞쪽에 상부에 모니터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볼 수가 있고 아트원의 모니터는 센터 쪽에 버튼 누르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볼 수가 있는데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박 3일은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인 완벽한 수평을 이런 전동 침대 시트 헤드레스트를 빼고 팔걸이를 옮겨주면은
간단히 연장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 더 자세한 내용은 아트원에 많이 출고된 그 황제 차박 영상이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요즘에 핫한 거를 비춰드려야 돼요. 일명 아르메스 차량인데 후속 쪽부터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아르메스 시트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데 아무리 시트가 좋으면 뭐예요? 시트 인증을 못 받으면 꽝이죠. 아트원에서는 완벽하게 시트 인증 그리고 시험 성적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 게다가 9인승 유지 또는 6인승 그리고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LPG 구조 변경도 가능하다는 걸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 차량은 사실은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3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고 그리고 등판을 접어주면은 제 경험상 골프백 4개, 보스터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가고 남습니다. 그리고 후석에는 중형계 싱킹 시트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즉 9인승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리한 시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르메스 9.0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3열 쪽 그리고 후석 쪽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차량이 9인승으로 유지를 하면서 과연 6명이 편하게 탈 수 있느냐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아르메스 전동 시트의 가장 큰 장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쪽에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물리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앞쪽 버튼을 딱 눌러주면은 어떤 분들은 댓글에 아, 너무 느리다 뭐 답답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열이 앞으로 오면서 점점 사선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쪽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운전석 뒤쪽이 더 앞으로 간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이렇게 통로석을 확보를 해주는데 이것이 3열까지 이어지죠.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편한 거 없이 걸리는 거 없는지 자세히 봐주십시오.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 걸리는 게 없고 3열로 들어가는데 3열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하이루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3열에 제 키가 173인데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헤드레스 닿지 않죠. 왜냐? 3열 시트가 약간 낮아졌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도 통풍 열선 앞뒤 조절 그리고 등받이 조절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2열은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박두린 대리님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죠. 2열 승차자. 자, 3열에 다 탑승을 했다 하면은 뒤쪽 버튼을 딱 눌러주면 자동으로 뒤로 쭉 나오는데 스톱을 할 경우에는 2열에서 하나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3열에서도 이 버튼을 누르면 스톱이 돼요. 이 상태에서 3열의 승차자가 등받이를 마음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2열에서 조절 안 해도 3열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은 2열 승차자가 오히려 더 편하다는 사실. 자, 제가 다시 하차를 해보겠습니다. 하차 버튼 한번 눌러주시죠. 자, 하차 버튼을 누르면은 시트 두 개가 동시에 앞으로 나가는데 역시 조수석 쪽에서 눌렀기 때문에 분명히 운전석 쪽이 더 앞으로 갈 거고 조수석은 멈출 겁니다. 자, 내리기 전에 비춰야죠. 상부에 정말 예쁩니다. 스타라이트가 컬러풀하죠. 아르메스에 들어가는 스타라이트는 다릅니다. 컬러풀한 스타라이트 그리고 센터맨 사이드 쪽에 있는 앰비언트 조명과 같이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트원의 큰 장점은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이 큰 장점입니다. 결코 화려하지 않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뭐 화려한 거죠. 너무 예쁘죠. 밤에 더 예쁩니다.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는 워낙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내리는 거 영상 찍어줘야 돼요. 사실 꿈보단 현실. 자, 3열에서 이렇게 통로석이 벌어졌는데 이 공간에 성인이 전혀 간섭 없이 쉽게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아트원의 아르메스 전동 시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즉 시트 인증이 완료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시트 인증이 안 되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자, 1열 쪽 풀 트리밍 그리고 12.5인치 소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얼마 전에 올렸던 아르메스 전용 스타 매트와 베이스룸 컬팅 자수 랭온 컵홀더가 있습니다. 자, 아트원 아르메스 요즘에 인기가 쭉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벤트 하나를 해야 되는데 8월 달에 한 가지 아르메스 출고 시에는 사실은 핸들이 지금 리얼 카본 핸들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핸들을 욕심을 내는데 옵션으로 저희가 빼놨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음에 자, 8월 한 달 동안은 리얼 카본 핸들을 서비스하는 행사를 할까 말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트원에는 두 가지, 즉 아트원 황제 차발 6인승, 4인승 유명하고요. 물론 9인승, 7인승 순정 상태로 쓸 수도 있고요. 조만간 RMS 9.0은 나라장터 쇼핑몰에도 입점을 할 거고,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에 9인승, 7인승 모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도 좀 제발 좀 이때 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RMS 9.0과 황제차박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죠.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트원 출고 차는 무조건 비상 탈출 장치를 꼽아준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윤종신 안 나오지. 감사합니다.